제가 정말 보니까 선거가 끝난 게 작년 6월 1일이죠. 벌써 11달이 지났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7만지 300일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동안 몇 번 뵙고 했었는데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300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언론인도 만나고 서울에 있는 분들 또 정치인들에게 해봤자 시장 군수들이죠. 만나 뵈면은 우리 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라고 하면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저 화성시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모 기자하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화성이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도시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잠깐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죠? 네. 우리 화성은 보니까 1949년도 8월에 화성군으로 개편돼서 쭉 군으로 있다가 2001년도에 화성시가 되었습니다. 시 당시 인구가 21만 명 됐죠. 그리고 2001년도 시 승격 이후에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고 공담이나 향남, 남양 택지개발이 되면서 2010년도에 50만이 돌파했어요. 그러다가 인구가 쭉 증가해서 지난 2023년도 3월 말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는 97만 4,3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100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네 번째, 정부에서 다섯 번째 100만 시민 시대가 됩니다. 우리 면적은 다 아시다시피 844제곱킬로미터예요. 화성이. 어느 언론에서는 600 얼마, 뭐 100 얼마 이렇게 하는 1000 얼마 하는데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4배. 바로 인접해 있는 수원시의 약 7배가량 이렇게 넓은 지역이 우리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서울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있고 경기도의 서남부의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화성이에요. 바다도 있고 농촌, 어촌, 도시지역까지 다 있다 보니까 우리 화성에는 기업체가 현재 대기업 뭐 한 30여 개, 중견기업 1000여 개,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2만 6천 개 해서 총 2만 7,600여 개 기업체에서 생산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총 생산이 이게 3년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통계가 2020년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우리 화성시가 81조 8천억 원입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이. 2등인 시가 46조 원이에요. 3등이 저 지방에 36조,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이 33조 시. 그러다 보니까 81조 8천억, 뭐 한 82조 정도 되죠. 거의 배 이상이 되는 지역이 우리 화성입니다. 경제 수치상으로.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이 총 수출액이 206억 달러로 경기도 내 1위예요. 그리고 또 50만 이상 대도시의 고용률도 2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작년까지 2등을 했던 재정 자립도가 올해는 우리 화성시가 61.1%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화성시가 지난 6년 동안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 단체 종합 경쟁력 평가 지수에서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화성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좀 배우셨어요? 좀 많이 화성시가 이렇더라. 그리고 하나 까먹었네요. 작년도에 초등학생, 중학생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서울 강남을 제치고 우리 화성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2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나 문화 환경, 생활 환경이 전부 다 나아졌다, 살만하다라는 평가라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그렇죠? 네, 잘 부탁드리고 제가 한 300일 동안 질문도 있다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00일 동안 제가 저는
준비된 시장이다. 다 준비되어 없다.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 나름대로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좀, 뭐, 여기서 11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고, 갑을병 지역의 전체를 다 근무를 했고, 읍면동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저만큼 화성을 잘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후보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막상 하고 나서 시장에 취임을 해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상당히 복잡한 도시가 우리 화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은 잘 아시다시피, 그 권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한 지역이에요. 화성은. 저 동탄 신도시, 도농 복합지역, 원도심이라 그러죠. 동담, 병정, 봉담, 남양, 뭐, 저기, 향남, 원도심지역, 또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행정수요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일률적인 행정집행이 곤란한 곳이 우리 화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화성이에요. 그리고 화성은 20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 승격이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행자부에서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줄 정도로다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게 있죠. 행정 체계도 그렇고, 기반시설, 특히 생활 기반시설 같은 부분에서는 불규정적인 발전이 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알고 시장을 출마했죠. 시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학습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남들은 모르는 사람 와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등등등 지역 여건을 파악하는 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런 대략적인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현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화성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기간이 지난 300여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도 만나고 각 지역 주민들 계속 만났죠. 그래서 지역 현장 목소리도 듣고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작년 7월이죠. 7월 취임과 동시에 주민들 28개 읍면동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권역별 주요사항 설명회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화성에서 박병 사건이 터지고 이번에 또 전세에 또 난방비 같은 등등등 큰 일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동분서주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으로서 이런 화성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장으로서 그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화성을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이 300일이 아니었나. 저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 시스템 상으로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시장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도저히 전지전능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시장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업무 국장들한테 분담을 해서 좀 책임과 역할을 좀 부여하는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3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하여튼 또 사업들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논의도 하고 할 건데 제가 신규 사업만 해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고 쭉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철도망 등 여러 가지 있고 또 현안상 특례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상도 있고 뭐 궁금한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고 힘들고 또 상당히 외로운 게 이 시장의 자리가 아닌가. 그나마 우리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시의 현황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명 드리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그나마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정의 주요 현황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간단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